대체 무슨 말인데 그리 뜸을 들이시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만극하여. 괜찮소. 어서 말씀해 보시오. 그게 대비마마와 세제가 전하가 세자이던 시절부터 음해하려 했다는 증자가 나왔습니다. 뭐요? 대체 누가 그런 말을? 들어오너라. 전하! 대비마마의 나이니 전하의 수라에 독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였나이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아니 너는 세제의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옵니다 전하. 이자는 세제의 사친인 숙빈마마의 묫자리를 봐준 이로 분명 세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증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연인군과 대비마마께서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어. 전하, 이건 분명 영모이옵니다. 지금 영모라 했소? 상심이 크실 줄 아오나 이는 대역죄로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어서 대비마마와 세제를 불러들이시지요. 가만히 있어보시오.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지금 당장 의금부에 전해 이자가 말하는 역적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예, 전하. 전하, 대비마마와 세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이름은 내 듣지 못했어. 전하, 어찌 이러십니까? 꽃잎이 떨어진다고 꽃이 죽는 건 아닙니다. 전하를 위협하는 역적들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그 꽃종자가 하나뿐인 걸 과인인들 어찌하겠소? 지금으로선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전하! 하나 이젠 그 누구도 세제에게 대리하란 말을 못할 것이니 중전도 이번 일은 이쯤에서 덮어두시오. 하오나. 경종 암살 시도자들의 수괴로 연인군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경종이 종묘 사직을 위해 이를 덮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이 37 아까운 나이로 승하한 것. 경종에게 후사가 없어 왕위는 자연스럽게 세제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경종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보위를 잇게 되니 그가 바로 조선 제21대 왕 영조다.